여러분의 입술 주님이 쓰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주의 사랑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거창한 예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의 진로를 책임지는 말을 해줘야 된다. 주님 그런 거안 맡기세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말 하려고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여러분 입술을 통해 여러분 안에 가득히 이 앞에 서 계신 분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주님이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감동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 집사님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 영혼을 세워주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말은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은 그렇게 어렵고 심각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 한마디가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그분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은 번개를 맞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무슨 큰 지진이 일어나서 내 몸에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사랑이 깨달아진 자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 사랑 알지 못하는 자는 예언 못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사랑을 아십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예언입니다. 그 사랑을 언어로 표현한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언적 지식을 여러분이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아버지 마음 내게 주세요. 아버지 사랑 내게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예언을 시작하기 원한다면 이 기도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잘못된 예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실족시키고 시험들게 하는 예언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실족된 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예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자가 예언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바르게 주님 앞에 입술을 들여서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이 준비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쓰실 수 있는 통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도구,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을 받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혹 여러분 안에 너무 예민해서, 너무 반듯해서, 저 사람을 내가 바로잡아줘야지, 저 사람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줘야지, 저 사람을 죄에서 내가 끊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예.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예언을 하려고 하면 부러져요. 이렇게 상대편이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언어를 풀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예. 혹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그 충고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이 사람 똑바로 해줘야지, 삐뚤어진 거 고쳐줘야지, 그런 동기가 아니고 정말 이 사람 살려야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 주님의 마음 알게 해야지, 그 동기로 하면 설사 그 언어 속에 충고가 들어있어도 그건 그 당사자에게 그 충고로 들어가지 않아요. 사랑으로 받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은사로 누군가를 고쳐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똑바로,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똑바로 해. 내가 무슨 조교가 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조교,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을 담당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많은 예언자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예언을 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마치 이 사람을 이렇게 옳다 그르다 결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예언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예언의 예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동기가 있다라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뭘 고쳐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서 노력하고 애쓰다 포기하고 그리고 위축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채찍을 가하는 예언보다는 그러한 그 연약함,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뜻대로 잘 안 되는 한 영혼을 주님이 이렇게 붙잡아서 다시 격려해 주길 원하시죠. 내가 널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넌 할 수 있어. 네가 마음을 내게 주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왜? 내가 널 붙들어 주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 근데 우리 인간 어때요?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예.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마음이 더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바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어들을 좀 배우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언훈련학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좀 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사 안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이 부어지길 원해요. 예, 그래서 좀 먼저 이렇게 마음도 열고 여러분의 생각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열어놓으시고 좀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받아서 정말 그 속에서 씻겨질 게 씻겨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그래서 주님이 뭘 담아도 뭘 시켜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은사를 낯설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한 목적대로 사모하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 늘 기도해도 은사가 안 열립니까? 있는 은사부터 잘 쓰세요. 예, 방언을 하시면 방언을 많이 쓰세요. 방언을 하면서, 방언은 많이 안 하면서 예언을 구한다. 그 예언 안 열려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부터 잘 활용하세요. 그걸 통해서 다음 은사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 은사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사가 뭡니까? 예언, 예, 방언의 은사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방언이, 예, 금방 열립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방언에 비밀이 있어요. 방언은 또 다른 은사를 열어주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는 성령이 시키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방언을 하지 않으면서 영으로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기도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나 더 깊은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그 단계에 들어가야 주의 음성도 듣고 또 통변도 나오고 또 예언도 나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주어진 방언의 은사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이렇게 깊은 기도로, 방언을 그냥 얕은 단계에서 하는 방언, 3년 전에 받은 방언, 5년 전에 받은 방언, 그 수준에서 그 상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방언은 계속 돌파되고 또 돌파되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방언은 받았는데 받은 걸로 만족하고 있다. 그런 분 계세요? 나 방언은 해요. 근데 방언의 능력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쓰고 그 방언 기도 안에 정말 성령이 이렇게 이끄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걸 애써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 기도하셔야 돼요. 예,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방언하세요. 여러분의 중심에 오늘 왜 기도하는지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방언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될 때까지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거기까지 애쓰는 기도. 예. 여러분의 기도에 애씀이 있으셔야 돼. 인내가 있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이 뭔가 이제는 터치하시고 여러분 마음과 방언의 기도가 하나로 잡념 들지 않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집중해서 그냥 그 기도를 따라가시면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아지고 심지어 한국말로 입으로는 방언을 하는데 속으로는 한국말로 그 기도가 마치 이렇게 누군가 내게 기도문을 읽어주는 것처럼 그 기도들이 알아져요. 통변이 열린 것이죠. 그게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여러분의 그 통변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통변의 은사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그 통변 안에 예언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예언이 또 예언의 은사로 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계들을 이렇게 거쳐서 가셔야지 여러분이 이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단지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오늘 여러분이 예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예언의 은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을 내가 한번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은사가 된 건 아니에요. 은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은사다라고 할 때는 익숙해서 그것이 아무 때나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것. 예. 은사가 내 안에서 아주 익숙한, 마치 내가 입은 옷처럼 그렇게 익숙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은사의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다가 한번 예언하는 거,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렇게 예언의 영이 충만한 곳에 오면 예언이 열릴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예언이 안 나온다. 왜 그럴까요?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여러분에게 은사의 단계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장소, 예언을 활성화시키는 장소에서는 예언이 되는데 돌아가서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예언의 영이 임한 그곳에서 여러분 예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가 되기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경험이 있으세요. 계속 빈번하게. 예. 예언의 영 안에서 예언을 하게 되고 그 기름 부음 안에 젖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빈번하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언에 대한 어색함, 두려움, 긴장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벗어지고요. 여러분 안에 평안해지면서 마음이 이제는 어떤 그 막 긴장이 된다거나 뭐 쉽게 마음이 이렇게 평강을 뺏겨버린다거나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이 금방 집중해서 예언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면 예언할 수 있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이 은사가 되기까지는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받은 은사들을 잘 사용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도 자꾸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주님께 말씀해달라고 하고 보여달라고 하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활성화를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것들을 다 했다면 그때는 주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며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여러분 가지실 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주임재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조금 색깔이 다르죠?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맞추는 분에게 뭘 드릴까요? 예. 정답을 맞추는 분. 예. 힌트는 지금 예언훈련학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저희 주임재교회는 예언적인 교회예요. 예. 예언적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그 예언적이라는 것 안에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예. 더 민감하게 마치 그 실시간 생방송하듯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예. 그것이 어떤 예언적이다라는 말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식상 이렇게 일반적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냥 뭐 은혜로운 말씀 또 그냥 형식의 순서에 의해서 흘러가는 예배, 예. 그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도 좋고, 거기에도 은혜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고,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화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걸 맛본 자는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예. 왔다가 가는 예배는 많아요. 그냥 오늘 왔다가 주일에 주회전에 와서 주일 성소 지키고 돌아가는 예배는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야죠.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그죠? 서로 이 부분이 통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만나길 원해야 되고 주님은 날 만나길 원하시고 주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계셔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어떤 때는 1%, 어떤 때는 10%, 예. 어떤 때는 50%, 예. 어떤 때는 100%. 그런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100%에 가까울수록 주님이 그 예배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준비해 갖고 오세요? 성경책? 헌금? 뭐 준비해 갖고 오세요? 그냥 습관을 쫓아오시나요? 여러분이 준비해 와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더 많아지게 하셔야 돼요. 그 마음 안에 여러분의 헌금도 들어가고 그 마음 안에 여러분의 봉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건 형식적인 헌금이에요.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봉사 그 여러분이 그냥 애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먼저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 준비된 마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될 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되돌려주시는 것들 예.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주임재교회 예배가 좀 독특해요. 그죠? 예. 처음에는 어떤 이런 예언적인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 예. 그분들이 우리를 이상한 색깔로 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예. 너무 왜 교회에 십자가 없으면 이단이라 그러고 그런 교회 많잖아요.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내가 드리던 예배 형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이단이라 그래요. 왜? 한국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 면역력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왜 무엇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바른 분별력, 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우리 교회랑 다르면 다 이단. 예. 그리고 막 과잉 보호, 아무 데도 못 가게 하고 예.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무조건 다른 형식을 갖추면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예배하면 다 저게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오늘날 주님을 못 만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예배 안에 주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예배를 다 드렸는데도 주님을 나는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입니다. 맞죠 여러분? 맞아요. 그런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이 오시는 게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이끼리 만나는 게 예배인데, 그게 만나지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거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의 교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내가 참석하는, 예배에 내가 지켰다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 주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거. 예. 여러분, 소나 양 잡아서 드릴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지만 예배마다 내가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의식하지 마시고, 다른 거 여러분이 막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내가 주님 만날까? 여러분의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시고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주님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안에 주님의 말씀, 성령의 운행함, 예, 풀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전 예배 때,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통로마다 다니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터치하셨어요. 만지셨어요. 그렇게 그냥 손을 스치고 가시고 스치고 가시는데 여러분 속에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예배 때마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 오전 예배 가운데 어떤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뭔가 벗겨지는, 예, 어떤 덮여있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주님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무거움이, 막 두려움이 덮여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걷어져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선해지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 이러한 예배가 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번져 나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정말 이제는 어떤 그 형식을 벗어버리고, 포장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장, 예,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적인 예배라는 것은 이런 예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예언을 선포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예배다라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일부죠. 예배 안에 들어있는 일부고요. 예배 안에 주님과, 예, 성도와 주님과의 그런 만나짐, 소통함, 교통함,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치심, 그것이 예언적인 것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들었는데요. 예언적인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다 성령님을 쫓아 그 흐름 안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잘 되어지는 교회가 예언적인 교회예요. 예언적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언적인 거라는 건 영적인 단계의 그 흐름을 보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조금 이따 요거 찬양하고 그 다음에 다음 찬양하고, 요거 한번 부르고 그 다음 거 한번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데 어떤 때는 주님이 그 찬양 한 곡에 계속 머무르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곧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땐 거기 머물러서 그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찬양, 예, 찬양 안에서의 흐름은. 그리고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예, 기도를 하게 하시면 기도를 또 같이 하는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주님이 그 시간 속에 성령께 민감한 사람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그것들을 풀어놓고 주님이 통로로 쓰실 수 있도록 맞춰드리면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게 예언적인 교회죠. 예, 그런 예배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신선한, 예, 새로운, 여러분이 이제 뭔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예, 임하고 여러분 속에 뭔가 이렇게 터져 나오고 눈물이 이렇게 터지면서 여러분 속에 답답했던 것들,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심령 속에 막 눌려있던 것들이 다 풀어져 나가고, 그게 다 변화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 없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예언적인 교회, 예언적인 성도, 예언적인 목회자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강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강의를 조금 하고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또 활성화를 조금 더 여러분이 자신감을 또 업시키셔가지고 한번 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개인적인 예언에 대한 이해의 두 번째 시간을 갔습니다. 오늘 그 개인적 우리가 여러분 각자 그 예언을 받으시죠? 많은 예언을 이제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 예언을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성취를 할 것이냐. 여러분, 예언 받는 것도 중요한데 성취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받았다라면 그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인이 받은 이 예언을 성취하는,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언을 받은 자의 그 마음 안에요, 말씀을 쫓아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예언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았는데 내가 바랬던 것과 맞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느껴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받은 예언이 그냥 기쁘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A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언의 말씀은 B라는 방향으로 나를 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뭔가 내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 뜻과 안 맞는다고 해서 버리고 그걸 멸시하고 나하고 맞는 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해 줄 때만 그걸 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거 확증받고 싶은 그런, 그래서 그렇게 어떤 예언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면은 별로 그렇게 응답, 그게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요, 예언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언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예언을 받고 그 예언대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받은 예언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또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예언은 아주 오랜 시간 걸려서 성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내심이 없이 오늘 받았는데 내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오늘 받았는데 뭐 이번 주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예언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루어질 때가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네. 두 번째는요, 개인 예언을 성취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언을 받을 때 제가 녹음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핸드폰에다 녹음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예언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들은 예언 녹음 안 하면 기억 다 하세요? 한두 마디 정도? 그 정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진짜로 거기 그 다음부터 중요한데 그 다음 거 생각 안 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녹음이 안 됐어요. 목사님 다시 해주세요. 그러는 분이 있으세요.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앵무새처럼 녹음기처럼 조금 아까 했던 예언을 다시 이렇게 플레이 시켜서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주신 감동 안에 기름 부음 안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를 뭐 다시 내가 기억력을 떠올려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녹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내용을 다시 듣고 그리고 그 또 분석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녹음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그 사역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녹음을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이제 제가 그런 분 아직 한 번도 못 만났는데요. 어떤 분은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 중에 어떤 한마디가 굉장히 그 받은 사람 마음 안에 불편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거를 따져 물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받은 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그 말에 대한 뜻이 뭡니까? 막 이러고 묻는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고 막 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래서 녹음한 예언을 틀어서 전반적인 전체 그 흐름 안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함께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 경우에 이 예언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딱 걸어요.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으면은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여.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내가 오해하고 싶은 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예언을 녹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녹음한 개인 예언을 또, 녹음을 한 것을 여러분이 수시로 들어야 돼요. 예. 뭐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예. 받은 예언을 반복해서 듣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들은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메모해서 그것을 다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는 게 좋아요. 예.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그 예언 안에 숙제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예. 근데 그 앞부분에 전제가 여러분에게 내주는 숙제예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 내용만 귀가 이만해갖고 이제 딱 듣고 아 그래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대. 그리고선 앞에 것은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성취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은 조건적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성취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지혜로운 분들은 예언 안에서 아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예.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지? 나한테 내주신 숙제가 뭐지? 그거를 찾아서 기록하시고 그걸 실천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셔야 이 개인적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언은요. 한 번 듣는 걸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한 3개월, 6개월, 1년 뒤에 들을 때 여러분이 놓쳤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1년 뒤에 들으니까 그 시간 속에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었고 또 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서 아,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라고 그때 가서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한 번 듣고 뭐 두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끔씩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약속되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예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확인도 하고 또 순종하면서 갈 때 여러분의 개인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개인 예언 성취하는 방법의 세 번째는요. 올바르게 분별하고 영으로 더불어 증거해야 됩니다. 자, 분별의 방해물이 있어요. 분별의 방해물.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 소망입니다. 어떤 내 열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열심이 많다고 내가 열심히 그리고 또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꿈, 비전, 야망 이런 게 너무 크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언이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성령 안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너무 크면 그 안경을 끼고 내 욕망이라는 안경을 끼고 예언을 봐요. 예. 내 열심 안에서 예언을 봐요. 그러면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예. 잘못된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받은 예언에 대해서 내 영으로 더불어 어떻게 증거를 받을 것이냐. 예.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예언도 성령께서 증거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야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혼에 있는 거예요? 혼에 있는 거죠. 예, 내 열심도 혼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내 계획도 혼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성령은 어디 계시냐? 내 영에 계세요. 그래서 받은 예언이 바른 예언이면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더불어 내 영이 증거를 해요. 확증을 준다는 거죠. 확신을 준다는 거죠. 근데 내 혼이 내 영보다 강해버리면 내 혼이 너무 강해서 내 신앙생활을 혼으로 한다. 내 열심으로 하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막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요. 굉장히 작은 모습으로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보이는 모습의 육과 그 안에 있는 혼, 그 안에 있는 영 그 셋 중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거 여러분의 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야 돼요.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혼적으로 막 움직이고 살면 여러분의 영은 활동을 못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자기 혼, 자기 의지로 다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실 일이 별로 없으세요. 그분은 강제로 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원할 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 방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내 결정권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이 날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차라리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죠? 예, 차라리 주님이 막 강권하셔가지고 끌고 가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예, 인격적인 성령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젠틀하셔서 내가 이렇게 내어드릴 때 요청할 때 그때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내 혼이 너무 강해버리고 내 육이 강해버리면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내 임의로 내 의지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혼적으로 강한 상태에서는 내가 받은 예언에 대해서 그것이 바르게 성령 안에서 하시는 거다 성령 안에서 온 거다라는 분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내 육이 혼이 잠잠하고 내 영이 예민할 때, 내 영이 강할 때 받은 예언, 그 영의 분별이 분명할 수가 있어요. 영 분별은 영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민감하고 내 영이 강건하고 내 영이 충만하고 힘이 있고 그래야 그 영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뭐 받은 예언이 뭐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다. 혹은 아 예언이 무슨 이게 뭐 예언이 뭐 이게 뭐 무슨 능력이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언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거나 예언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다거나 그러는 분들의 대부분 그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갖고 있어요.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자기 견해, 자기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벗어난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예언이 별로 반갑지 않은 경우 그 받은 예언이 별로 그렇게 기대감도 별로 없었지만 내용 자체도 별로 반갑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리고 감정적으로 예언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다 혼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고 혼적인 거죠. 자기가 판단하는 거 자기 이론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앞에다 두는 거 그리고 예언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 받은 예언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혼에서 나타나는 활동들이에요. 혼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예언에 대해서 자기 영이 증거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언은 마음의 생각, 감정 혹은 의지 또 개인적인 견해 또 자기 소욕이나 목표에 따라서 증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언은 내 마음의 생각 혹은 내 감정 혹은 내 의지
또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 내가 갖고 있는 견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소욕, 예.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에 따라서 증거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뚜렷하게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받은 예언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와 동떨어진, 예.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건데, 전혀 엉뚱한 예언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혼적인 어떤 의지적인 거, 그런 견해, 그런 목표, 그런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 예, 어떤 육신적인 것, 욕심, 그런 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 그것이 꼭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받은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어느 때 여러분의 혼이 강하다면 오히려 너무나 동떨어진 예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목표하고 생각한 것과 전혀 무관한 예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을수록 받은 예언을 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예,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은 예언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증거를 해주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별의 방해물은요, 가장 강한 것, 혼적인 생각입니다.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들, 그리고 나를 높이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분별의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은, 인간의 영은, 우리 안에 영이 있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작용하는 장소예요. 우리의 영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혼에서가 아니고 영에서 만나는 겁니다. 혼은요, 우리의 감정, 그리고 뭐, 이렇게 추리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육체는 뭡니까? 느낌을 포함한, 예, 오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또 이렇게 오감으로 느끼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육체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세 가지가, 동떨어진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그것은 철저하게 영이 앞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혼은, 여러분, 혼은 우리의 의지인데, 우리의 의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의지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냐,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이 되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내 의지가, 아, 나는 오늘, 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고 싶어. 예. 그런, 여러분 생각에서 여러분의 의지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그런데, 예, 주일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항상 성령을 쫓으려고 하는 게 바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의지는 다른 걸 자꾸 생각해요. 예. 뭐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아, 그냥 집에 있고 싶다든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든가. 그게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의 선택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서 내 의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지. 근데 그 의지를 내 힘으로 쓰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 힘으로 쓰면 대부분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나 내 의지를 성령께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내 의지인데 이 의지를 어떻게, 어디에다 드릴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냐, 혼적인 사람이 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마음에 가는 대로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닙니다.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혼이 너무 강하고, 내 의지가 너무 강하고, 인간적인 게 너무 강하면, 항상 우리는 나를 위한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한 거. 내 육신이 안락할 수 있는 거. 내 육이 즐거울 수 있는 거. 내 혼이 만족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드릴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말이 내 혼이 잠잠해져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래서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항상 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어떤 실수 또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의지를 아직도 자기가 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순종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해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해서 그냥 그걸 계속 하는 거죠. 습관처럼. 의지는 뭐예요? 안 해야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 의지를 자꾸 주님께 드리려고 절제하는 거죠. 멈추는 거죠. 그 노력이 내가 해야 될 노력이에요. 내가 그런 거 안 하면서 주님이 이걸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내 손은, 내 눈은, 내 발은, 내 몸은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근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절제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그런 나를 붙잡아서 안 할 수 있도록 끊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아, 뭐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아무런 절제도 안 하고 아무런 애씀도 없이 여전히 그 길을 가요. 여전히 죄의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실 거예요. 언제? 안 하려고 할 때. 안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시는 거지, 여전히 속 깊은 곳에서는 그걸 좋아해. 그 속에 있는 즐거움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놓칠 수가 없어. 그런데 겉으로는 합리화를 시켜요. 아,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그걸 합리화시키고 받아들여서 그 길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 나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거 아직 안 돼요. 되게 해주세요. 끊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는 그 말씀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고통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의지가 성령께 완전히 순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복이 되면 그럼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마음에서부터 싫어지는 마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거기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와 싸우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절제하는, 그게 내 노력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이걸 참아야지. 그래, 내가 이걸 참아서 죄를 끊어야지. 거기엔 주님이 없어. 거기엔 그냥 내가 하는 노력밖에 없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3일, 5일, 10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넘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다시 죄 짓고 있어요. 주님이 도우셔야만 죄가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애씀 속에, 절제 속에, 인내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끊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면서 할 때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보혈이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래서 죄에서 멀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의지해서, 예,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전통과 신념과 강한 의견은요, 예언의 진리에 참된 증거들이 못 됩니다. 전통은 뭡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뭐 성경에 있는 거는 아닌데 교회사 안에서 그냥 전통이 돼서 관습이 돼서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무슨 법은 아닌데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 아닌데 그냥 교회 안에서 법처럼 만들어진 그런 것들. 그게 전통이 돼서 내려오는 것들. 근데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어떤 예언의 진리에 참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교단에서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늘날 예언은 끝났다. 이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 오랜 전통 그 교단 안에서 가르치는 진리라고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예언은 오늘날 끝났다. 성경이 예언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계속 내려와요. 이게 전통 안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의 진리는 이런 전통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고 그게 계속해서 답습되고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가서 잘못된 교회관, 예, 잘못된, 예, 신앙관, 잘못된 목회자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고 있어요. 사실 그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전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거룩한 것을 어떻게 풀어주냐면 엄숙한 거, 근엄한 거, 조용한 거. 여러분, 거룩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거룩은 조용히 박수도 안 치고, 예, 자세도 안 흐트러지고, 예,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게 거룩한 건가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특별히 장로교단의 성도들은 거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거룩은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거. 심지어는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이쪽에 앉아서.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대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세상과 구별된 거. 예, 죄에서 구별된 거.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 죄에서 구별된, 그게 진정한 거룩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전통이 그렇게, 예,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신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디서 생깁니까?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편화돼요. 예, 그게 보편화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를,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들춰보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을 말씀 속에서 증거를 찾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영향력 있는 강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말한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마치 예언보다 앞서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뭐 예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전통이 되고 그게 법이 돼서 계속해서 성도들 다음 때 여기까지 우리 세대까지 이렇게 흘러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실은 그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모든 것이 말씀이 표준이 돼서 되어지는, 가르쳐지고 풀어지고, 예, 그렇게 되어질 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죠.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전통이나 신념이나 강한 의견 이러한 것은 예언의 진리에 참된 증거들이 못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종 참된 개인 예언에 대적해서 의심을 일으키고 혼돈을 가져오고 갈등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배척하게 하고 반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언은 오늘날 끝났다라는 교회 안에서 평생을 산 어떤 성도는 절대로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언은 오늘날 끝났다. 예언은 잘못된 거다라고 가르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절대 예언에 대해서 오픈된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배척이에요.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진리를 향해서 배척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머리로는 뭐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일에 대해서 머리로는 아, 그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준다라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이 심령 안에서는 가라. 예.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아,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근데 기도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라.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신경혜 권사님, 예. 그 아프리카 존 물랜디 목사님 사역에 중보 그 사역에 같이 가시는데 환경은 안 된다. 예. 예. 돈도 없고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머리로는 안 되지만 기도하면 심령에서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죠. 또 내 혼에서는 아,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 영에서는 괜찮다. 예.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아닌데 기도하면 그 속에서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괜찮다, 넌 할 수 있다, 그런 반대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혼과 내 영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은요,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것들을 물어야 하는 이유, 그분 앞에 의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바르게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묻고 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주님께 묻고 내 생각은 분명히 이건데 그래도 주님께 여쭤보고, 예, 그랬을 때 전혀 다른 답을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제대로 찾아가려면 우리 속에서 주시는 어떤 예언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 안에게,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그것을 증거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자꾸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렇게 해서 길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훈련할 때 시행착오가 있어요. 어떤 땐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 음성인지를 알아가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0% 듣는 음성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잘 결정하고 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100% 하나님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생각하고 겹칠 때도 있고요. 그것이 아직은 여러분이 혼적인 게 강하다면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조차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음성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얼만큼 주님 앞에 순복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혼이 얼만큼 여러분의 영을 쫓아서 그 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따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내적 음성은 더 성령의 음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의지가 강하고 여러분 뜻대로 하려는 의지가 강하면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내적 음성을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들려오는 음성도 내 음성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훈련하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뜻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자꾸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주님 앞에 답을 구하시고 이런 훈련들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음성은 여러분 속에 확신과 함께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 여러분 안에 그 주시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을 이끄시는 성령의 증거들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훈련해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의 반응을 잠깐 나눕니다.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의 영은 우리 속에 깊은 데서 생겨 나오는 것입니다. 뭐 아니다, 조심해라, 예. 어떤 부정적인 그런 영적인 증거는 대체로 초조하거나 흠칫하거나 편치 못한 느낌으로 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다, 하지 마라, 예. 어떤 그런 성령의 인도함이라면 그게 마음의 초조함이 오고 좀 이렇게 흠칫, 뭔가 이렇게 편치 않은 예. 그런 느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예. 여러분이 음성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내 생각인 것 같고 그럴 때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서 어떤 그런 예, 영의 반응에서 오는 것들 예, 참고하셔서 또 여러분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어딘가 잘못됐다는 기쁜 예, 뭔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으로 올 수가 있어요. 예, 뭔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마음 깊은 데서 여러분의 영 깊은 데서 어딘가 잘못됐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러분 뭐 자녀를 혹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내가 이쪽으로 이 사람하고 뭐 이 자녀하고 우리 딸하고 뭐 어떤 형제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지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며 깊은 데서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영에서 오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내가 학교를 정했는데 A라는 학교를 가려고 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 깊은 데서 그 학교 아니다. 네.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합리적으로 A라는 학교가 맞는데 기도하고 이걸 놓고 기도를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거기가 아니다. 이런 게 오는 거죠. 영의 반응은요. 뭐 이런 설명이 되고 뭐 조건에 맞고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답식으로 이건 아니다, 이거 맞다 이렇게. 근데 설명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계획해 놓은 것과 다를 때 거기에 대해서 더 다음 단계의 기도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반응은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의 주파수를 맞출 때에 여러분이 그 오는 응답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파수가 맞아 있으면 여러분 깊은 곳에서 오는 영적인 반응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예. 자, 사고로 생각하는 쪽에서 주는 느낌이라면 영이 아닌 혼에서 반응하는 것. 뭐예요? 생각으로, 예, 생각이 막 이렇게 돌아가서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한다는 건 영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작동이 돼서 예,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혼에서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영에서 뭔가 알아졌어요. 이렇게 영적인 어떤 것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다시 보니까 어떤 이유들이 환경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응답을 주셨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쪽 방향을 전혀 몰랐는데 말씀을 받고 나니까 여기가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그렇구나. 예.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예, 그거랑 내가 사고 내 생각으로 내 사고로 막 생각해서 예,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이렇고 이렇고 여기는 이게 합당하고 이런 조건이고 이런 환경이니까 여기가 좋겠어 라고 하는 건 혼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건 영에서 오는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들을 여러분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남아있는 몇 가지만 더, 이것은 올바르게 분별하고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일에 그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인 예언을 성취하는 방법의 네 번째가 예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 예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예언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내가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싸움이 있어요. 기도 속에서 예, 믿음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언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예,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해요. 여러분이 받은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분명한 지시가 있기 전에는 하던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이 개인 예언을 받았어도 어떤 분명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하던 일들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아주 그 확실한 신뢰로 여러분 중에 사명이 있는데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예언을 받았는데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신학을 해야 됩니다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당장 그 다음 날로 학교 아니, 직장 때려치고 예, 신학교로 들어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방향에 대한 지시를 예언으로 받았어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방향 지시등이 켜질 때까지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면서 기도하시라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진로를 바꿔요. 예언 한마디에.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분이 많아요. 갑자기 무슨 방향을 잃어버리고 예, 일도 잃어버리고 식구들은 쫄쫄 굶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명적인 것들이나 여러분이 어떤 해야 할 일들을 예언을 통해서 받았다면 그걸 갖고 기도하시면서 확증을 구하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순종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싫어요 주님 나 그거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될지를 인도해 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확증을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시고 가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요. 지레 겁을 먹고 또 반대. 그 다음날로 때려치는 사람 반대. 멀리 도망가요. 나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두 가지 다 너무 잘못된 거예요. 예. 본인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스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품고 기도하세요. 아직은 내가 도저히 내가 그 말씀이 나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상태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 준비도 안 됐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콕 껴서 끌어다가 신학교에 갖다 앉혀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신학교 나와서 졸업해서 나오는 목회자 후보자가 쎄고 쎘어요 여러분. 예. 근데 나 싫어요 하는 사람 억지로 갖다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나를 억지로 갖다 끌어서 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나에게 그 마음을 먼저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명자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필요하시면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막 못 들은 척 한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로 주여 손 들고 나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하면서 갑자기 그냥 애들 다 내팽개치고 예, 신학교 가고 그건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한 거예요. 그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는 대단해. 교만이죠. 교만. 예.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지시등이 켜질 때까지 분명한 지시가 있기 전에 예, 계속 하던 일을 해라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때가 있었어요. 때. 하나님이 바로 쓰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의 원칙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훈련, 거기에 대한 뭐 다음 단계 여러 가지 준비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갑자기 쓰시는 게 아니라
한 종이 나오기까지 그 뒤안길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종의 훈련, 절제의 훈련, 포기의 훈련, 깨어짐의 훈련,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에 통과되고 통과되고 통과돼서 나중에 하나님이 맡기는 사역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섭리의 법칙이 불변한 하나님이 그걸 거스르고 갑자기 어느 날 생짜백에 끌어다가 강단에 세우지 않아요. 예. 그 사람 세웠다가 성도들 어떻게 되게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혈기대로 자기 욕심대로 교회를 끌고 가면 어떻게 하게요? 그렇게 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따라가는 게 겸손한 순종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예, 빨간불 뭡니까?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신호예요. 자, 예언을 받았을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 예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어떤 때는 초록불이 켜지죠. 그거 맞다. 행해라. 라는 그런 사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노란불이 켜질 때가 있어요. 틀렸던 맞든 기다려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을 볼 때 여러분이 너 해라, 가라 하고 하면 뭐예요? 그게 초록불 켜진 거죠. 근데 너 멈춰라, 그거 아니다. 그러면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리고 멈추라는 것도 아니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어떤 지시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기다려라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세 가지가 다 없다. 잘 모르겠다. 어떤 특별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주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 그 예언 안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예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으로 길들여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가라, 멈춰라, 기다려라 이 부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거기에 내가 맞춰서 이렇게 예, 설 때 하나님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도 분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이 뭔지 예, 그 길들이 열려졌다. 이 세 가지가 열려졌다. 그럼 뭐예요? 초록불이에요. 예. 이제는 진행해라. 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예언 안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세요. 예. 예언은 받았는데 그게 지금 미래적인 약속인지, 지금 하라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라는 건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건지, 그걸 여러분이 잘 이렇게 들으실 때 자세하게 들으시면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또 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것들 찾아내셔서 제대로 예언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단지 예언을 받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예언, 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아멘 예. 거기에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요. 물론 어떤 땐 그런 위로와 격려 차원의 예언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예언을 받으셨다라면 그 예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요구하시는 것들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해 나가시면 여러분의 삶 안에 더 풍성한 그런 더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계획하신 뜻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발 여러분 말씀 예언 안에 분명히 어떤 그 담겨 있는 내용을 해줬는데 뭐 한 주 뒤에 와갖고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받은 걸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이미 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와서 묻는 거 하지 마세요. 예, 저번 주 예언 안에 그거 답 있었는데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받은 예언 속에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 뭐예요? 예언은 받았는데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핸드폰 안에 넣어놓고 그냥 그건 그거고 내가 원하는 말이 안 나왔다는 거죠. 예.
내가 들으려고 했던 말이 거기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예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하면 들려요. 놓쳐졌던 내용이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오고 한마디로 그냥 휙 흘러가는 내용 안에 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받은 예언이 좀더 이렇게 그 속에서 만큼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예언 훈련 학교 마치면서 다음 텀에는 또 다른 것으로 예. 다음 주군요. 다음 주 맞나요, 목사님? 네. 예. 자, 새로운 것으로 더 다시 여러분 이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